주성욱 선수입니다. 네, 주성욱 선수가 이제 7승 7패. 초반에는 분명히 이제 주성욱 선수의 출발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한 5할 정도로 맞춰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성욱 선수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그 이상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더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 모든 선수들이 다 지금 제일 자리에 돌아온 이런 상황이라면 주성욱 선수도 그 이상의 힘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주성욱 선수, 안티가 조선소 KT의 경기 마무리와 이어서 승리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게임전은 자 굉장히 끝까지 밀린 상황에서 등장하는 선수입니다. 이재동입니다. 예, 요즘 뭐 WCS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김승철 선수 또 정민수 선수와 같은 강력한 선수를 아주 연파하면서 화제의 또 중심이 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빛을 발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세트 스코어상으로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동이 나오면 에이스 결정전을 만들어줄 것 같고 또 에이스 결정전이 만들어졌을 때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하면서 팀의 승리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동 정말 에이스 결정전에 나왔을 때 믿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연결 과정에서도 이제는 8게임단에서 다시 한번 이재동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힘을 치는 맵을 먼저 볼까요? 안티가 두 선수. 네, 가장 뭐 저그와 프로토스의 밸런스가 스코어로 봤을 때 가장 잘 맞는 그런 맵입니다. 저그 프로토스 거의 뭐 동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성 선수나 이재동 선수랑 경기를 하는데 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동 선수는 최근 뭐 WCS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이 차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안티가 두 선수,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서 후반전 2세트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성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주성욱 선수, 안티가 조선수 아래쪽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자, 저그 진영은 바로 이재동 선수입니다. 위쪽에서 경기 준비합니다. 자, 이번 네. 시즌에 일단은 주성욱 선수가 저그를 자유연하게에서 만났을 때는 패배 없이 승리만 두 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함성 소리가 장난 아니죠? 네. 캡틴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엄청난 함성 소리가 아마 이재동 선수의 기회는 아니더라도 가슴속에는 전달이 될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멋진 함성 소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8게임단이 전반적으로 통신사들과의 만남에서 좀 연달아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네요. 네. 뭐.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순위가 이제 1위로 상승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에이스 결정전 만들어내면서,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은, 1위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발판들이 또 마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안티가 조선소 같은 경우는 WCS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정민수 선수에게 01업 그 추적자 공업포격기 올인 여기에 당하면서 이제 경기를 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경기 패배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또 이재동 선수가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예, 한 번 당한 거는 다시 안 당한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항상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전략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뭐 주성우 선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스킬들 그런 것들 네.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실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GS 선수들과 정말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도 딱 승리했을 때도 진짜 그 포스가 막 진짜 그 눈빛이나 포스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재동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그런 이재동 선수의 포스는 뭐 스타트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앞으로는 더욱더 빛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설레이는 순간입니다. 자, 반면에 그 주성 선수 역시 패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이번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정면에 있는 수정탑과 움직임들 여러 가지 건물에 소환된 재련소의 움직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패트롤 하고 있는 탐사장이고요. 자, 광자포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저글링 일단 찍은 제 상대편 진영 일벌레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두 기만 남았습니다. 네, 이제 정찰 용도로 저글링을 뭐 찍은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 3부화장까지 연결하려는 이재동 선수의 초반 빌드고요. 역시 게스 하나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화수 첫 번째 걸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연달아서 올리고 있는 주성우. 그 일벌레가 이미 도착을 해서 9시 지역에 세 번째 부화장을 펼칩니다. 네, 뭐 차원 분광기 7차관과 같은 좀 올인성 공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WCS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보여줬듯이 이제 공업 포격기를 몇 개 소수 생산하고 그다음에 공일업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추적자 위주의 병력이 들이닥쳐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불멸자 뽑아가면서 두 번째 확장기 이제 가져간 이후에 운영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의 프로토스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토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캐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바깥쪽에 건설이 되어 있는 파일럿 수정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한 저글링의 동선이었고요. 네. 네, 시프트 누를 수 있는 그런 횟수가 스타 1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아주 곳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시프트 뭐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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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뭐 다 정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9시 지역의 부하장을 일단 역시 체크했습니다. 주성 선수 이재동의 그 시프트 클릭은 아직까지 상대편의 수정탑을 찾는 데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아래쪽 백운주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 게스 준비하는 거 파악하기 위한 시야를 확보합니다. 2가스까지 들어가는 그런 4가스까지 총 들어가는 모습을 일단 확인을 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상대편의 게스 체제는 일단 완전히 꿰고 있습니다. 이재동. 그리고 저글링이 한 번 입구쪽으로 달려서 뭐 업그레이드 하고 있나 뭐 그런 것도 이제 쳐다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업그레이드를 아직은 안 누르고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 추적자 나오자마자 뒤쪽으로 갑니다. 게스가 일단 앞마당에 없죠. 네, 뭐 관문에 증폭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관문 위주의 어떤 그 병력 압박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예, 그걸 확인한 가운데 이제 가스통이 올라가고 있죠. 적어도 네. 예, 그전까지는 일벌레 위주로만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동시 다발적으로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재련소, 이제 공일업을 선택. 네, 어차피 지금 로봇공학 시설에 올라갔기 때문에 초반 완전 올인어치는 준비를,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그 상 로봇공학 시설을 상대방이 확실히 본 것도 아니고 이재동 선수가 들어가서 관문까지는 슬쩍 관문까지 시야가 아직 안 들어오는데 네, 더 근데 이 정도면 분광기 찍어가지고 한번 가본 말도 하거든요. 자, 시야에 일단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감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동. 네. 그리고 아까 저글링이 살짝 들어갔을 때 업그레이드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연히 뭐 업그레이드 하고 있을 텐데 들어가서 이제 보고요. 관문을 못 봤어요. 자, 이 그러면은 좀 더 좀 변수들을 생각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네. 그림이거든요. 이재동 그러면은 바퀴 두글도 찍어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파수기를 태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술이 가능합니다. 뭐 역장을 쳐가지고 뭐 입구를 막고 들어가는 그런 운영도 가능하고요. 네. 자, 저글링들이 담 너머의 움직임들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만 시야 걸리지 않고 자 이제 이 여러 가지 틈들을 바라보고 분광기가 이동하는데 저글링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 걸렸네요. 안쪽 들어오면서 일단 이동 경로 파악했습니다. 네, 바퀴 최대한 찍어주면서 일단 저글링과 바퀴로 초반 대처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무조건 8시죠. 아직 9시죠? 저글링이 이제 발업이 끝나지 않았고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3분의 1가량. 저글링 일찌감치 도착합니다. 자, 여왕이 대기. 일단 분광기 뒤로 뺍니다. 네, 이 정도로 맞았으면은 분광기가 딱 서서 있는 동안에 퀸한테 맞아가지고 파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약간 유닛을 소환하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대놓고 상대방 진영 들어가서 소환하기가요. 네. 네, 분광기를 활용을 해서 어쨌든 상대방의 병력을 좀 묶어놓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는 이런 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관문은 지금은 6개까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분광기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두 번째 멀티를 먹고 난 이후에 운영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파수계 양이 꽤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네. 다시 한번 아래쪽 틈을 한번 노려보나요? 네. 아, 슬쩍 치고 한번 건드리고 뒤로 갑니다. 네, 대처가 지금 좋습니다. 일단 막 오하나 같은 전장에서는 연결체를 가져가는 척 하면서도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이 맵에서는 이제 확장 위주의 그런 경기 운영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지금 일단 확장이 들어간 상태고요. 자, 불멸자가 눈에 띄고 있고 황혼은 위에도 올라갔는데 네. 일단 전멸을 지금 찍어줍니다. 이재동 선수의 대처가 정말 뭐 좋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성호 선수가 불리한 건 아니고요. 주성호 선수도 일단 빈틈이 있으면 찌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발사 업그레이드를 하나 선택을 했죠. 저그 진영에서 우리 바퀴를 더 찍어줬습니다. 병력이 좀 상당히 찍혔거든요. 저그의 병력이. 자, 미리미리 뚫어놓는 거 정말 좋고요. 자, 이쪽 길로 올라오는 그런 틈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뒤쪽에 바퀴가 네. 더 오고 있고요. 이러면 양방치기가 가능해지거든요. 자, 이쪽 들어가는 척 할 수도 있고요. 또 입구 쪽 들어가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저 분광기가 일단 비행체로 이동하는데 아래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 언덕에 네. 중립 여러 가지 것들은 파괴를 했고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예. 아래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고요. 거의 병력상으로 200을 거의 다 찍었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는 한번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법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재동 선수가 잘하는 게 역장 빼먹는 운영 이런 것들을 대단히 잘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늦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분광기가 꾸준하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시선을 끄는 건데 네. 거기에 신경 이거는 역장 한번 빼먹는 움직임이죠. 네, 예전부터 뭐 히드라가 템플러를 뭐 찍어 잡는 척 하면서 스톤 빼먹는 이런 그 전술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이재동 선수가.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예, 상대방의 마나를 빼먹으면서 예, 뭐 견제를 엄청나게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양쪽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왼손 오른손을 따로 쓰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왼손 찌르고 오른손 찌르고 지금 여러 가지 파수기 일단 만화는 백으로 있습니다. 위쪽에서 다시 한번 뺐고요. 아래쪽이 또 열렸다고 판단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네, 내려가면 또 위쪽 가고요. 예, 계속 이제 역장을 쓰기를 강요하는 이런 상황인데 두 무리의 바퀴가 지금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예, 프로토스가 막 분광기라도 뭐 거기에다 뭐 감정사라도 떨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인구수도 막 방금 전에 막혔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인구수 확보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심시티가 우선적으로 돌이 깨진 방향에 심시티가 구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점사 파수기. 어느 정도 역장이 완전 죽었어요. 파수기 마라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파수기 다 죽어요. 파수기 다 죽어요. 파수기 없으면 예, 파수기 없으면 역장을 지금 칠 수 있는 어떤 그 유닛이 없는데 위쪽 같은 경우로 불멸자 하나가 지금 잘 끼어져 있기 때문에 네, 불멸자 정리되면서 살짝 바뀌어 있는데요. 네 점사로 이제 불멸자도 왔고 추가로 저글링 찍혔습니다. 잠시만 52개의 저글링 달려옵니다. 그 전에 이걸 먼저 걷어내잖아요. 주성우 네, 근데 불멸자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지금은 싸움이 되죠. 저글링까지 오게 되면 진짜 위험한데요. 자 저글링 뛰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물이고요. 잠시 후면 도착하는 무리까지 다 합치면 말씀드린 뭔가 신기가 넘게 찍혔거든요. 저글링 와 어마어마합니다. 센터 건너오는 이 저글링과 박해의 움직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뭉칩니다. 이재동 위쪽으로 이번에 올라가는 명력들은 조금 더 거셀 수 있는데 불멸자 나와있으면 그냥 끊어먹힙니다. 밖에 예. 불멸자가 왜 앞으로 나와있나요? 불멸자 게다가 파수기가 없는 이런 그 상태의 높죠. 병력이기 때문에 네. 예, 그냥 바퀴가 그냥 이동하면서 지금 가까이 딱 붙어서 때릴 수 있는 이런 그 상태가 된 거죠. 아 충분한 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뒤에 저글링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기는 이미 없고 네. 추적자 위주의 병력입니다만 녹아내는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멸을 통해서 뒤로 뺄 수는 있지만 하늘을 날 수는 없거든요. 저글링에 결국 막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낭떨어져서 끊기게 돼 있어요. 발을 잠시 뒤로 뺐을 뿐 뛰어오르니 저글링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없습니다. 예, 인구수가 57까지 떨어집니다. 주성호 예, 노련하게 파수기의 에너지를 빼먹는 이런 그 운영도 좋았고요. 노련하게 파수기의 에너지를 빼먹는 이런 움직임도 대단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주성우 선수가 초중반에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뽑았었던 추적자가 큰 역할을 처음 동반기가 큰 역할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멀티를 먹고 난 이후에 수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자 이제 이재동의 단단함이 매 경기 이제